7, 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원조 아이돌 출신 가수가 있습니다. 이강도 TV. 꿈같은 봄날에 안녕하세요. 디노쇼 가수 드립치는 유튜버 이강도입니다. 이번 시간은 7, 80년대 한국 아이돌의 원조, 그 당시 아이유 뺨치는 미모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가수 혜은이 선배님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때 맑은 목소리와 가창력, 뛰어난 춤 실력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사로잡은 인기 가수 혜은이 누님은 1954년 제주시 출신으로 제주도 악극단 단장인 지금으로 치면 기획사 대표의 딸로 태어나 어릴 땐 제주도에 살다가 7살 때 대전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70년대 중반 극장식 호프집 비유극장에서 노래를 하다가 당시 지인의 소개로 일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작곡가 길옥균을 만나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하게 됩니다. 데뷔곡이 발표되고 처음엔 별 반응이 없다가 서서히 입소문을 타고 1년쯤 됐을 때 곡이 히트를 치면서 그녀는 신예 스타로 등극됩니다. 여기서 혜은이라는 예명은 고 길옥균 선생님이 처음에 이은혜로 지으려고 했다가 너무 평범하고 밋밋해서 혜은이로 바꿨는데 그녀의 요정같은 이미지에 잘 어울리고 그 시기 대중들에게 주목받기에 딱 좋은 이름이었죠. 그렇지만 혜은이 누님이 처음부터 가수를 할 생각은 없으셨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빚보증을 잘못 서서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처지에 놓이게 되자 원치 않게 소녀 가장이 되어 비어극장 같은 행사 무대에서 노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도 지금의 아이돌급의 인기 가수로 자리잡고 이어서 수많은 곡들을 발표했는데 당신만을 사랑해, 진짜 진짜 좋아해, 띠띠빵빵, 감수광, 제3한강교, 새벽비 등의 곡들을 연달아 히트칩니다. 1977년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혜은이가 부르는 진짜 진짜 좋아해를 잠시 감상해 보시죠. 백그러지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제11회 서울 가요제에서 명예 그랑프리를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고향은 제주도, 이남 이녀 중 셋째 딸이라고 합니다. 특히 1977년에 발표된 혜은이의 3집 앨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은 모르실 거야라는 히트곡 제주기인 길옥균과 혜은이가 함께 만들어낸 명반으로 이 음반이 대박을 치면서 가요계에서 혜은이 시대가 열리고 일약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국내 가요계는 트로트와 미국식 스탠다드 팝 위주의 곡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는데 이 3집 앨범에 수록된 10곡은 작곡가 길옥륜의 일본식 스탠다드 팝에 새로운 편곡법을 도입했고 이 곡들은 혜은이의 청아한 목소리와 잘 어울려져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얻게 됩니다. 1977년과 1979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 가수왕, 또 10대 가수상, 그리고 최고 인기 가수상 등 지상파 3사 통합 가수왕을 수상했으며 1집부터 14집까지 모든 타이틀 곡들이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1977년에 일본 야마하 가요제에 출전한 적이 있으며 일본 빅터 레코드사에서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해를 일본어 음반으로 내고 일본 활동도 짧게 했는데 당시 일본 방송에서 혜은이를 강코쿠노 아이돌으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국의 아이돌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때 국내에서는 아이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섬나라에선 이미 아이돌 문화 자체가 있었던 거죠. 또한 1977년 그 해는 혜은이가 국내 모든 가수상을 석권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해인 1978년엔 태평양 가요제에 입상을 하고 1979년 영화로도 제작된 제3한강교를 발표하는데 이 당시 국내 경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기로 1970년부터 1979년 사이 연평균 9.6%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1975년에는 최초 국산 자동차 현대포니가 생산되는 등 자본 집약적 종합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부흥에 성공한 유일한 경제개발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국민소득의 선순환적인 증가로 세계 최빈민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경제 발전에 더불어 우리 혜은이 누님은 경부 고속도로 옆 공터에서 띠띠빵빵 노래를 줄기차게 불렀고 지금은 한남대교라 부르는 제3한강교 노래를 그 한강 다리에 직접 가서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50-60년대를 거제처럼 살았던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삶의 질도 좋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스스로 꾸미며 패션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3한강교의 디스코 열풍으로 혜은이에게 열광하는 언니 부대가 탄생했고 여성 팬들이 그녀의 패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게 되는 유행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하게도 혜은이의 남성 팬보다 여성 팬이 유독 많았던 이유는 그녀의 이미지가 보시하면서도 목소리는 미성해 나비 넥타이와 턱시도를 입고 무대에 나오는 등 중성적인 느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시대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인기 가수, 아이돌 레전드인 그녀도 굴곡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1984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 후 1988년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고 이후 배우 김동현 씨와 재혼해서 인구 부부로 잘 지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빚보증, 여러 번의 사기 사건으로 200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되면서 혜은이 누님은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 아주 고달프고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9년 7월에 그와 이혼하고 최근에 그 소식이 알려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지만 그랬던 그녀가 요즘 다시 재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그녀의 과거 영상을 찾아보는 등 때아닌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때 혜은이 누님의 파란 나라를 카세트 테이프로 들으면서 아 정말 좋은 동요네 이렇게 가요 스타일의 새로운 동요는 처음이야 그러면서 공책에 파란 나라의 가사를 적고 외워서 학교 가서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혜은이 연말 디노쇼는 저희 회사 제가 일하는 호텔인 워클 시어터에서 매년 열리는데 덕분에 저는 일하면서 혜은이 누님의 디노쇼를 자연스럽게 관람합니다. 그분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제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나고 추억도 소환되죠. 제가 어릴 때 TV와 라디오로 그분의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노래 가사들이 대부분 기억나고 저도 모르게 몸을 흔들면서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요. 2014년 첫 디노쇼를 할 때 영상으로 그분의 예전 모습을 보면서 와 혜은이 진짜 이쁘다 여신이네 여신 그러면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예전 노래들을 지금 들어보면 어릴 때랑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새롭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찾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 노래들을 들으면서 가끔은 추억에 빠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혜은이 선배님은 최근 4월 데뷔 45주년을 맞이하여 그래, 제외 등의 신곡들이 수록된 미니 앨범을 발표했는데 의미 있는 건 2008년 홍서범이 부른 그래를 오랫동안 그녀와 함께 온 팬클럽과 같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 다 함께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어서 7월에도 2020년 혜은이 콘서트 그대를 위한 선물 앵콜 공연으로 서울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7월 19일까지 공연되는데 코로나 여파로 300석의 공연장에 관객들이 한 자리씩 뛰어앉아서 해당 100명 정도만 관람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0-80년대 시대의 아이돌이자 인기 가수였지만 굴곡진 인생사의 주인공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혜은이 선배님을 응원하며 새 앨범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소되어 연말에 멋진 혜은이 디노쇼 무대를 보여주시길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한 신곡 그래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